아시다시피 저희 손상은 인삼교육권을 확보한 상단입니다. 저희로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밀거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터에. 그렇습니다, 나리. 인삼 밀거래라니 당시도 아는 일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네만 부윤영감의 추상 같은 짓이니 어쩔 수가 없네. 지금 의주부는 밀거래권으로 발칵 뒤집혔네. 조정에서 그 일로 부윤영감을 문책할 수도 있으니 영감으로서도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나리, 설사 우리 송방에서 밀거래를 했다 해도 여기서 물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층포소 집기나 장비 정도일 텐데 어느 누가 그런 걸 함부로 내돌리겠습니까? 차라리 거래가 이루어진 측문에 가서 취감함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삼 밀거래는 교역권이 없는 상인들이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저희 송상같이 교역권이 있는 상단이 무엇 때문에 가격 폭락을 가져오는 밀거래를 하겠습니까? 대건대시오. 저희 손방 도왕이십니다. 나으리, 저희 송방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인삼 밀거래 때문에 내가 겪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부윤 영감의 엄명으로 의주 송방에서 취감을 나왔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별일 없더냐? 예. 단양이와 황행순 어딜 간 게야? 비단전에 있습니다. 향후 인삼 교육에서 물량 수급과 교육 시기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지금 천국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편 중독을 치유하는 약재로 인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 영경뿐만 아니라 배편을 통해 하남, 산시 등 천국 전역으로 교역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애썼다. 한양 이영환 상단한테 들으니 청문에서 대량의 인삼 밀거래가 이루어졌다는데 사실이냐? 예. 의주 관하에서 밀거래를 한 상단을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대장강 난전과 만상의 전포를 처분한 후로 의주부에 내는 세액을 제하고 나면 우리 송상은 이문보다 손실이 많을 게다. 내가 이 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의주 송방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인삼 교육 때문이다. 그런데 청문에서 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송방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짐작컨대 이번 인삼 교육권 경쟁에서 누락된 상단에서 밀거래를 시도했을 것이니 우리도 앞뒤 정황을 살펴 어떤 상단에서 이 같은 짓을 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내야 한다. 예. 자네는 언제부터 여기 와서 일하는가? 제가 의주 송방 행수로 명하였습니다. 소인,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게 싸웁니다. 물러가거라. 저 밀거래한 사실을 대방어른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함구하고 있으시오.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닙니까? 전 어쩐지 불안합니다. 불안해할 거 없네. 너무 치밀해서 무서운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장차 송상 대방자리에 오르실 만한. 입 조심하게, 입! 평양 감영에서 방광의 사령이 나왔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청문과 중강에서 인삼을 밀면 상단이 있다 하여 조사하러 나왔소. 우리 유상은 밀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삼 교역권 경합에 관련된 모든 상단들은 철저히 취감하라는 명을 받았소.
홍삼을 밀 제조한 증포소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예! 책문에서의 인삼 밀거래로 인해 우리 만상은 이번 거래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500근의 인삼 교역량을 써버린 셈이니 실질적인 손실은 만냥에 달합니다. 지금 의주 관하에서 밀거래한 상단을 찾기 위해 취감 중이나 언제까지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향후 부인 영감을 도와 밀거래한 상단을 찾아내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여러 전주들께서는 장사에 전념해 주세요. 예. 대정강 난정과 의주 점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난전세와 대정강 선난세를 내린 후 청국상인들이 출입이 많아져 난전 장사치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서도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기전도 방자유기 말고도 주물유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송상 유기전보다 한 300량 정도 더 이물을 남길 것입니다. 비단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방 비단전은 예전 도방이던 단영이라는 여자가 이끄는데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닙니다. 의주는 물론이고 평안도 일대에 거래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정강 난정과 의주 점포는 우리 만상의 근간입니다. 책문과 연경에서 인삼 거래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우선 대정강 난정과 의주 점포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니 여러 전주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